이름 따라가나 봅니다. 네, 미안해 성대야. 네. 네, 그나저나 전영미 씨는 시름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네? 특산물이 많이 나오면 시름우리 특산물은 뭘 소개하나요? 아유, 그래도 있죠. 일단 먹고 시작할게요. 예, 떼서. 저게... 아이 뭐 하시는 거예요? 이게 껍질 빼고 또 이 알맹이 안에 있는 씨까지 또 이렇게 뱉으면서 드시기 힘들다는 분 많이 계시죠? 포도입니다, 포도. 근데 그런 불편함을 단번에 날려줄 오늘의 신토불이 전남 담양에서 만나보시죠. 껍질과 씨를 다 드세요. 정답은 3번. 우리 포도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무농약 포도입니다. 그러하지라. 정답이라. 껍질과 씨까지 모두 다 자신 그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소 포도지라. 보랏빛 알맹이가 여물어가는 전남 담양에 왔습니다. 지금 수확이 한창인데요. 지금 보기에는 별로 안 좋아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. 저희는 이거 무농약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자연농법으로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우선 색이 짙어요. 농약이 뭐예요? 오긴 그런 거 몰라요. 고소포도도 농약 같은 거 몰라요. 근데 왜 포도 안 따시고 풀을 베세요? 뭐 하시는 거예요? 풀을 비워가지고 저한테 다시 돌려보낸 것. 예, 그래서 좋은 토양이 될 수가 있죠. 좋습니다. 이뿐만이 아닙니다.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남아있는 포도를 따가지고 그대로 담아서 이거를 1년 동안 이대로 숙성을 시킵니다. 포도를 발효시켜 만든 포도 영양제. 옹골찬 고소포도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노하우입니다. 오, 그 포도 부산물을 자연농법에 이용한다니까 이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. 그렇지, 좋은 생각이지. 아따 그냥 포도가 우리 애라니 피부 마냥 아주 탱글탱글하다. 제 피부도 저렇게 탱글탱글해야 할 텐데. 나 그리고 무조건 와서 따먹거든요. 근데 약하면 안 되죠. 네, 아우 저 건강하게 키워서 그런지 자꾸 먹을 수 없는데 손이 가네요.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손이 가면 먹어야 되는데 있잖아요. 여기는 택배 주문이 안 된대요 글쎄. 우리는 마을에서만 팔거든요. 담양 고소포도는 직거래로만 판매하고 있는데요.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답니다. 포도라는 것은 단단한 물질이 아니고 아주 연한 생육 과일이기 때문에 운송 과정에서 깨지게 돼 있거든요. 아. 그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택배 판매를 하지 않아요. 그래도 소문 듣고 다 오시나 봐요. 그렇죠. 환경 써졌던데 진짜로 그런가요? 예, 맞습니다. 인증 마크가 다 여기 표시되어 있네요. 생산자 이름까지. 믿을 수 있으니까요. 직접 농가에서 바로 보고 믿을 수 있으니까. 예, 딱 그냥 방송 끝나고 담양으로 그냥 허블락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냥. 네, 일영 어머니 담양에서 고소포도 드시게 되면은 음식으로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. 포도즙을 넣은 반죽으로 전을 부치면 그 맛과 향이 일품입니다. 오, 색깔 들으세요. 보랏빛이. 오. 아, 이렇게 먹어도 되는군요. 네. 군침 도네요. 찢었어 그냥. 조금하면서도 포도 향이 나서 색깔도 이쁘고요. 더운 날씨에 몸이 너건너건 지치신 분들 딴 거 찾지 마세요. 포도에 가득한 포도당이 단시간에 피로를 해소해 줄 겁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크리스티나예요. 우리 이탈리아에선 하루에 포도주 한 잔씩 마셔요. 몸속 노폐물이 쫙쫙 빠져요. 100% 친환경으로 키운 고소 포도. 그 맛이 궁금하시죠? 맛이 어떻소? 향이 진해. 향이 진하답니다. 포도 향이 너무 좋다. 우리 고소 포도 먹고 올 여름 건강하게 지냅시다. 건배! 포도가 알알이 여물어가는 요즘 이왕에 포도 드시려면은 건강하게 키운 게 좋잖아요. 신토불이 고소포도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포도 얘기하니까 벌써 가을의 향기가 느껴지네요. 네, 어우, 건강한 거 좋은 거 저도 잘 아는데 이걸 배달시켜서 먹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. 아쉽죠? 네. 달려가셔야 됩니다.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.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. 23일부터 3일 동안요. 담양 고소포도 축제가 열립니다. 그러니까 맛있는 포도도 직접 가셔서 드시고 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것도 많다고 하니까요. 꼭 한번 시간 내셔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. 네.